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에서 한국어 맞춤법 검사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ack to the 맥에 들어가 보면 맞춤법을 검색하시면 더 깔끔하고 편리해진 두 번째 메뉴가 보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번 클릭하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키보드에 들어가서 단축키를 보시면 여기 서비스에 중간에 보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선택한 글에 한국어 맞춤법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고 단축키를 추가하는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옵션 D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썼던 글인데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커맨드 옵션 D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 에너지 이거는 한칸 띄는 게 맞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 됐지. 그래서 생활을이네요. 여기 좀 잘못됐네요.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맞춤법 검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 하고 나면 ESC를 누르면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언제든지 맞춤법 검사하고 싶으면은 드래그를 하셔서 커맨드 옵션 D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